안녕하십니까. 한효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53페이지, 법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죠. 법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러 가는데요. 4번이 답입니다. 일단, 대표에 대해서는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4번, 우리 민법은 법인의 대표 기관에 대하여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 이게 뭐죠? X가 되는 거죠. 또 5번이 나오는데 이 형해화라는 말이 나오죠. 형해화라는 말은 뼈만 남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 제도를 악용을 해가지고 법인의 뒤에서 숨어서 배후자죠. 뒤에 숨어서 이익을 챙기는 경우 우리가 법인의 형해화라고 하고요. 형해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그 법인 뒤에 숨어 있는 그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따라서 5번. 법인의 형해화 이론에 의하면 법인의 배우자 개인은, 배후자입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배후자 개인은 법적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죠. 1번, 민법상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입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재단법인이죠. 따라서 법논리적으로는 재단법인에는 구성원, 사원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니까 사원총회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고요. 또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니까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될 수는 없겠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고 해요.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요, 반드시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대표권 제한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관에 기재가 됐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제3자는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4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가 악이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 참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법인은 언제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냐면요. 설립 등기를 하는 순간 권리 능력을 가져요. 그 다음 법인은 언제 권리 능력이 소멸되냐면 이때는 등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모두 종료했을 때 비로소 권리 능력이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5번 청산 종결의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청산 법인으로서 존속한다. 맞는 질문이고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질문도 맞는 질문이 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답은 2번이네요. 3번입니다. 다음 중 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자산에 관한 규정, 2번 사원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한 사항. 자, 사단법인이죠? 맞네요. 3번,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사유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5번,
이사의 임명 방법, 어떻게 임명하고 면직할지 그 방법도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근데 사원총회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에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다음 중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단법인은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원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4번, 사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사유가 답이 되겠죠. 5번입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1번,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재단법인 설립행위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이해하니까 이것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만약에 자산의 규모와 목적은 정했지만 다른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이 이를 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목적은 설립자가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우측에 해설이 나와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목적 등은 뭐죠? 정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죠. 따라서 186조에 따르면 등기를 해야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갖는데 우리 민법 47조와 48조가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186조와 47조, 48조가 충돌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일단 재단법인은 47조와 48조에 따라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봐요.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거든요. 따라서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일단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지만 그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4번 보시면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누구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죠. 제3자에게 소유권을 가지고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니까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은 일단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6번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를 풀어보죠. 이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편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법인이 있고 갑이라는 대표기관, 대표기관은 뭐가 있습니까? 이사, 청산인, 임시이사, 특별대리인까지 대표기관이고 감사나 사원총회는 대표기관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대표기관이 제3자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이 불법행위는 결국 법인 자신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 이사 같은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하고요.
또 이것이 목적 범위 내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하는 거죠. 아,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면 이 행위는 대표기관 법인 자신 행위이기 때문에 요 피해자는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을 지는 이유는 대표기관 행위가 법인 자체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 사용자 책임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직원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장이 책임입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조심할 점은 이 A와 갑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인 거죠.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A나 갑 등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표기관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불법행위란 대표기관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 기한 것이라 해도 손해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운전하다가 사고 났는데 을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깎아야 되겠죠.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이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대표기관의 행위예요. 자,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가 이에 관해 선의이고 무과실이,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중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X. 뭐는 아닙니까? 사용자 책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X죠. 두 사람의 관계는 부진전 연대 채무죠. 따라서 피해자는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대표기관 자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건 뭐예요? 법인으로서 실체, 조직과 체계는 완비됐지만 단지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고요.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서는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뭐만 빼고요? 등기에 관한 것만 빼고요. 왜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뭘 안 했어요? 설립 등기를 안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란 실체는 법인이지만 설립 등기만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므로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게 준용이 된다. 다만 등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에 관한 규정만은 준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5번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도 준용이 되겠죠. 뭐 등기란 말이 없잖아요. 따라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대표권 없는 이사. 대표권이 없다면 대표기관이 아니죠. 대표기관의 행위가 아니면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법인의 목적범위 행위, 목적범위 외의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법인이 책임이라는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책임진다. 맞는 지문이고 법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네요. 3번. 자, 대표기관이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을 지는 이유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이코로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이지 뭐가 문제되진 않습니까? 사용자 책임이 문제되진 않아요. 따라서 3번.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미 틀렸죠? 대표기관을 선임감독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는 질문은 X가 되겠네요.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X죠. 둘 간의 관계는 뭐라고요? 부진정 연대 채무죠. 5번.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 상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한 때 법원은 과실 상계를 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죠? 1번. 민법 제35조 소종의 이사기타 대표자에는 대표권 없는 이사가 포함된다. X네. 2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면 둘 간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이고 피해자는 아무에게나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만약에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다했다면 대표기관에게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법인은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이게 일종의 대표권 남용입니다. 법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과실이 없어야 되죠. 그러면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법인의 대표자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35조 제1항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가 됩니다. 왜냐하면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법인에게 책임이 기속되게 되는 거죠. 따라 옳은 것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기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을 찾네.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1번. 법인은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필수기간인 거죠. 이에 반해서 2번. 감사는 필수기간이 아니라 임의기간 둘 수 있다. 맞는 거예요. 3번. 만약에 법인과 이사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그 행위에 대해서 대표권이 없기 때문에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와 법률행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감사는 뭐하는 사람이냐? 이사의 직무나 재산사항을 감사하고요. 그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사원총이나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감사한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왜냐하면 이사는 특정 행위와 관련돼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그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4번입니다. 자,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하냐면요. 이사가 없거나 이사의 결혼이 생겼을 때 선임하고요. 특별대리는 언제 선임하냐면 법인과 이사가 이해가 상반됐을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거든요. 이 특별대리인과 임시이사의 개념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참 잘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4번,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므로 4번이 X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5번을 보시면 정간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얘기죠. 정간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해임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사유가 없더라도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임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사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면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임하는 것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사에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어도 법인은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겠죠. 12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자, 다시 한번요. 지웠네요. 자, 대표 기관인 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고요. 등기한 사항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죄송합니다.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요.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한데 이때 제3자는 서재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도 포함하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그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악의 제3자에게도 대응할 수가 없으므로 2번,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13번입니다. 민법상 이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사는 법인의 필수 기관입니다. 따라서 1번.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임의 기관이다. X. 필수 기관인 거죠. 2번. 이사가 수인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2번. 이사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원칙이다. X가 되는 거죠. 3번,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응할 수 없으므로 3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응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하나여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했어. 대리권을 수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특정 행위에 관련돼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을 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5번, 이사의 결혼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사의 결혼, 이사가 없을 때라는 것은 임시이사, 이사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죠. 따라 특별대리는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까? 이사의 결혼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이사는 대외적으로
각자가 법인을 대표합니다. 물론 대내적인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내적인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이사를 대표하는 것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1번, 이사가 여럿이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서 대표 행위를 한다. X.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각자가 하는 거죠. 2번, 반복적이죠.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아기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대리권을 줄 수는 없으니까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4번,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자, 법인의 해산 결의가 있으면 해산법인이 됩니다. 해산법인에서 대표기관은 청산인이고요. 사원총회는 그대로 사원총회고 감사는 그대로 감사예요. 그래서 그럼 누가 청산이 되느냐?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청산법인이 되면 이사는 청산인으로서 명함새로 파면 되고요. 원칙적으로 사원총회와 그 다음에 감사는 그대로 뭐가 돼요?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번, 파산 유예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달리 청한 바가 없다면 이사가 청산이 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3번을 보시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까지 끊어볼게요. 자, 우리가 뭐 위임계약의 해지든 고용계약의 사직이든 이런 사직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로 이해합니다. 단독행위가 뭘까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사직행위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냐면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한번 보시면 장관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와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X다. 사임행위의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16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입니다. 법인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감독하고요. 청산 사무에 대해서는 법원이 감독하거든요. 따라서 1번, 법원은 법인의 청산을 감독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사원청의 결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도 결의할 수 있고요. 또 서면으로 결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3번,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법인이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죠. 몇 년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유치원 연합회 말 많았었죠. 그것도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 그 법인은 해산해야 되겠죠.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천지가 맡는 법인. 신천지가 맡는 법인도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에 따르고요. 따라서 공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주무관청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법인은 존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이사의 결혼. 이사가 빠졌어요. 그때는 뭘 선임합니까? 임시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 62페이지 법인의 감사 해가지고 17번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